출연자가 아닙니다.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낸 영화 속 야구하는 고릴라인데요. 자, 이 영화 기대하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힌트 나갑니다.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영화 미스터 고! 할리우드 영화에서만 볼 수 있었던 리얼 3D의 세계가 이제 한국 영화에서도 펼쳐집니다. 리얼리티는 물론 재미와 감동까지 담아낸 영화 미스터 고! 한국 영화계의 새 역사를 쓴 주역들을 지금 만나보시죠. 최고의 최현진입니다. 어서오세요. 안녕하세요. 만났다 하면 흥행은 100% 보장. 충무로 명품 콤비 성룡의 김영하 감독 그리고 중국 국민 여동생 석유까지 총 출동했습니다. 다시. 미스터고의 비하인드 없어. 스토리가 지금 공개됩니다. 대단한 주인공이 한 분 더 계신데 자리하지 않아서 제가 직접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뭐 있어? 어마어마한 분이시죠. 애처로우니까 그만하세요. 했으셨네요. 대부분 제가 고릴라 탈을 쓰고 앉잖아요. 근데 그렇지 않고 네. 실제 링링이라는 배우가 등장을 하고요. 출연료가 125억이에요. 링링 이 배우 아니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사 한마디 없잖아요. 네. 눈으로 다 자기 감정 표현을 하다 보니까 네. 받은 만큼 정말 연기를 너무 잘하고 또 우리 석유 친구도 너무 잘했고 저는 그냥 눈 감고 그냥 따라갔어요. 포스터에 지금 링링만 나오고 있잖아요. 약간 서운하지 않으세요, 성동열 씨? 그렇잖아요. 아다부터 제 출연료보다 이 네. 방망이 시집값이 더 들어가요. 방망이 시집값이 더 들어가요. 요만큼 털 뽑으면 제 출연료예요. 여기서 요만큼 이렇게 뽑으면. 아니 감독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? 제가 그랬어요. 형 제 영화 출연하려면 돈 받으면 안 된다. 그 대신 내가 그 준희빈이 막내가 이름 뭐죠? 유리. 제가 대부가 뭐 원하든 원치 않든 대줄 테니까 뭐 형 어찌 나이도 있고 하니까 한방 숙박신 나이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약속으로 시작한 인연이고요. 영화에는 크게 도움은 안 됩니다. 사실. 같은 경우는 우리 성동현 씨 처음 보고 어떠셨나요? 오빠. 아저씨. 然后我在片场就是还是一副醉醺醺的样子，就感觉啊，好像大叔啊。 냄새 맛. 중국말 잘하시네요. 이미 세계에서 인정받은 미스터 고의 3D는 준비 단계부터 심혈을 기울였다고 하는데요. 아바타의 3D 총괄 감독을 컨설턴트로 영입. 고난도 디지털 캐릭터를 대한민국의 순수 기술로 그 앞에 완성했습니다. 고릴라가 없이 연기를 한다는 것은 사실 저희는 어떨지 전혀 모르겠거든요. 고릴라가 없더라도 이미 그 시선 높이나 고릴라의 크기나 이런 걸 인지를 해서 어느 정도 현장에서는 없어도 있는 것처럼 맞춰서 그게 또 애니메이션화해서 영화를 전체 처음부터까지 만들었어요. 그 신이 그대로 애니메이션으로 그대로 나오죠. 영화처럼. 굉장히 똑똑하시거나 하면 저희가 그런 거 굳이 안 만들어 드리는데 정말 실수 없게끔 제가 한치의 오차 없이 만들었습니다. 네. 성동훈 씨가 김영하 감독님이랑 작품을 하실 때마다 출산설이 있던데. 미녀는 개로 때 영화 중간에 애를 낳고 네. 국가대표 때 또 애를 낳고 이번에 미스터 고를 준비하면서 또 애를 낳고 집사람이 김영하 감독님하고 다음부터 영화 하지 말라고 네이트 개그였다. 저랑 영화 찍으실 때는 집에 안 가세요. 네. 한 달에 한 번 정도 집에 갔다 오세요. 네.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네. 우리 부부는 오래간만에 만나기 때문에 네. 전쟁 치르듯이 사랑을 한다. 손 딱 두 번 만졌는데 애 셋 낳다고 이게 성공은 인기가 능력치. 어마어마하죠. 걔 때문에 요즘 근근히 더 먹고 삽니다. 대세인데 실감하십니까? 감사하죠. 네. 감사한데 적전선까지만 좀 시청자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셨으면 뒷목을 잡아당길 때의 과도한 사랑 말고 그냥 이쁘게 봐주셨으면 하는 거예요. 만약 이 영화가 1,000만을 돌파한다면 우리 성동일 씨와 감독님 뭐 공약 같은 거 우리 석유 양부터 일단 질문을 한번 해보죠. 근데 중국에서는 이해가 안 갈 거예요. 중국은 좀 했다 하면 3억이고 5억이고 이런 데다 우리가 1,000만 했다 하면 우리 영화가 그렇게 안 나왔나? 오해할 수 있어요. 那就我让玲玲在下一次比赛中一场就打出十个本垒打。 그건 또 돈이 들잖아. 온 가족이 다 웃으면서 울면서 볼 수 있는 영화죠. 네. 정말 목숨 걸고 최선을 네. 다했습니다. 미스터 코 많이 사랑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화이팅. 지난 일요일 강남의 한 스튜디오. K-POP 스타 시즌1의 우승자 박지민 양, 시즌2의 예담군, 하이양과 아연 양도 보이네요. K-POP 스타 시즌1, 2의 별들이 총 출동한 현장입니다. 와!
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? 오늘 촬영도 있고요. 네. 그리고 또 녹음이 있어요. 앞으로 열릴 K-POP